오늘은 유라가 세상에 하나뿐인 예쁜 캔디를 만들어 보러 왔어요. 그런데 유라 혼자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을 모셨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들이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캔디를 예전부터 계속 만들고 싶었는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 도와주실 거죠? 네. 그럼 지금부터 캔들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와, 이게 다 초예요? 오, 진짜 신기하다. 이거 너무 마카롱 같아요. 생긴 건 마카롱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불을 키울 수 있는 초예요. 친구도 이게 초래요. 정말 여기 가운데 심지가 있어서 불을 붙이면 정말 초처럼 녹아내린대요. 우와, 이거 진짜, 이건 잼 아니에요? 잼 아니에요. 잼인 것 같은데요? 쫀득쫀득 잼인데요? 쫀득쫀득한 캔들이에요. 진짜요? 이거 진짜 딸기인가 봐요. 우와, 이거 왠지 만들고 싶어요. 응? 딸기잼 캔들도 너무 예쁜 것 같고요. 토끼! 이것도요! 그럼 오늘 딸기잼이랑 딸기 우유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좋아요. 아, 이게 딸기 우유 캔들이래요. 일단 초를 만들 유리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향이로운 오일이고요. 네. 이거는 우와, 여기 색깔이 엄청 가득해요. 이게 뭐죠? 이렇게 딸기 색깔을 낼 수 있는 컬러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선택해서 색깔을 정할 수 있어요. 우와, 그럼 이 간단한 준비물로 이렇게 예쁜 캔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엄청 기대되는데요? 그럼 뭐부터 하면 돼요? 유리 용기를 소독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한번 닦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이거 한번 제가 닦아볼게요. 닦고 찜통은 유라가 닦아볼까요? 네, 이렇게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병이나 용기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초에는 불을 붙일 수 있는 심지가 있어요. 이 심지를 단단하게 고정을 할 텐데요. 초 가운데에 들어가는 심지예요. 심지 이렇게 바닥에 붙일 수 있게 동그란 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다가 심지를 붙여서 고정시켜주세요. 짠! 심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젓가락을 살짝 벌려서 심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세요. 일단 기본 준비는 끝났고요. 네. 지금 이제 토끼와 꽃, 당근, 그리고 딸기를 만들 건데요. 네. 유라 하고 싶은 색이 있어요, 토끼? 어떤 색하지? 어떤 색이 예쁠까요? 유라는 여기서 민트색? 민트색 토끼 만들어보고 싶어요. 상큼할 것 같아요. 네. 민트색이랑 핑크색도 섞어보고 싶은데 두 색이 만들어도 되죠? 두 가지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이거랑 당근은 주황색, 오렌지 이렇게 골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왁스가 먼저 필요하대요. 이게 캔들이 되는 거죠? 네. 이 왁스를 뜨겁게 녹였고요. 칼을 사용해서 조금씩 긁어낼 건데요. 네. 칼은 날카로우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네. 우와, 색깔 진짜 예쁘다. 먼저 제가 민트색을 긁어볼게요. 이렇게 살짝 긁어내면 되나요? 네. 민트색만 다 넣어주세요. 네, 민트색 이 색깔을 넣어주고요. 색깔 블럭을 넣고서 온도계를 사용해야 한대요. 온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저어줘야 되죠? 85도 정도가 좋아요. 엄청 잘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향을 선택해서 넣을 건데요. 유라가 미리 향을 골라봤어요. 달콤한 향을 좋아해가지고 이 향을 넣을게요.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골랐어요. 네, 무슨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몰드에 조심조심 토끼 얼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딸기 만들 색인데요. 네. 딱딱한 모양이 아닌 말랑말랑한 모양을 네. 만들 건데요. 이거는 젤리 같은 왁스를 넣을 네. 건데요. 젤리 왁스? 투명한 젤리 왁스를 종이컵에 붓고요. 와, 넘친다.
잘 조절해서 이게 굳기 전에 빨리 부어야 되나 봐요. 맞아요. 네. 부으면서 굳어버리면 부을 수 없어요. 점점 굳고 있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묻어도 이따가 다 손으로 뗄 수 있으니까 네. 우리 이건 옆에 잡숴 줄까요? 딸기 우유가 만들어질 왁스를 계량해 줄게요. 네. 딸기 우유 색깔이 과연 나올까요? 굳으면서 이렇게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지금 본 색깔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짠! 이렇게 나올게요. 그러면 우리 드디어 말랑말랑한 딸기를 꺼내볼까요? 네. 이제 친구들 딸기가 다 굳었대요. 과연 탱글탱글한 딸기가 잘 나올까요? 쭉! 우와! 우와! 진짜 딸기 모양이에요. 진짜 젤리 같죠? 네, 진짜 젤리 같은데요? 딸기가 드디어 다 나왔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먹겠는데요? 먹지 않도록 얼른 만들어야 되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놓고 싶은 곳에 이런 식으로 안에 넣어줄 거거든요. 딸기를 이 젤리를 먼저 넣는 건가요? 네. 이렇게? 바깥쪽으로 잘 보이게. 안에도 벌써 이렇게 굳었어요. 말랑말랑. 이렇게 채우니까 진짜 딸기찜. 네, 진짜 딸기찜 같아요. 빈틈없이 들어가야 될 텐데. 있어요. 짠. 이렇게 예쁜 딸기찜 캔들을 만들어 봤고요. 이제 우리 딸기 우유 캔들을 만들어 볼까요? 네. 우리 아까 부어놨던 왁스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굳어가기 시작해요. 우와, 진짜 색깔이 변했네요.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까 민트색 토끼랑 당근을 빼볼 건데요. 아까 네. 딸기 뺐던 것처럼 빼면 네. 물들을 뒤집어서 짠! 귀여워. 짠. 마치 초콜릿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몰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쁘게 나왔고요. 네. 우리 또 여기 보면 우리는 이 딸기 우유랑 딸기 잼 부분만 해줄 건데 네. 딸기 잼 똑같이 빨간색이 필요하겠죠? 네. 이것도 그러면 녹을 때 그렇게 캔들처럼 녹아요? 이 젤리 캔들도? 젤리도 똑같이 녹아요. 우리 사이좋게 당근 하나씩 나눠먹자. 이런 마음에 드는데요? 예뻐요. 짜자잔. 선생님은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놨는데 네, 저도 말아주세요. 네, 하나는 선생님이, 하나는 유라가 네. 같이 해볼 건데요. 이렇게 김밥 마는 것처럼 진지를 잡고 꼬챙이로 돌돌돌돌 말아주세요. 돌려주면, 오, 심지가 되게 잘 말려요. 돌리고 나서 옆으로 쏙. 옆으로 쏙 빼주면. 그러면. 귀여워. 짜라잔. 어때요, 친구들? 유라가 만든 캔들 정말 귀엽지 않나요? 선생님, 근데 너무 아까워서 초를 못 킬 것 같아요. 초는 켜야 돼요. 우리 아까 좋은 향기를 넣었던 걸 불 켜면 더 잘 맡을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집에 가서 켜보도록 네. 해요. 진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향을 넣을 수도 있고 예쁘게 디자인할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날 이렇게 정말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됐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도와주시니까 정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유라가 너무 잘했어요. 그런가요?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나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선생님, 우리 이제 친구들한테 인사할까요? 갈까요? 친구들,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구독, 꾹꾹꾹 좋아요,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Let's play 종이 비행